네,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예. 그 오전 내내 상당히 흥미로운 이런 강연을 잘 재미있게 이렇게 좀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그 질문들이 심플로우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네이버에도 지금 댓글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금수저 분들만 나오시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 패널 토론에는 그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분께 이렇게 소개를 겸한 거기에 질문을 조금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그 알토스 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슬링크 코리아의 그 허진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한준 대표님은 알토스 원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카고에 가셔가지고요. 시카고에서 이렇게 자라나시고 웨스트포인트를 갔다 오셔서 그 장교가 되셨어요. 그래서 미 8군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때까지 잃어버렸던 그 한국말을 다시 이렇게 좀 되돌리신 다음에 그 스탠포드 MBA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VC로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최근 몇 년간은 한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음 같은 회사에 먼저 이렇게 투자를 일찍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저희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훌륭한 회사들을 찾아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그 실제로 요즘에 그 어떤 그 투자를 좀 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말에도 뭐 지그재그라든지 뭐 비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에 265억이 투자됐다는 그런 그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저희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 그 안트레프너 자체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보는 회사들보다 그러니까 뭐 1, 2년 전에 보는 회사들보다 지금 보는 회사들이 좀 더 월등히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퀄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 해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그 모셔와서 한국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그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이렇게 계속해서 후속 투자를 이어가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어떠세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을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중국이 굉장히 과열된 경쟁 때문에 좀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그 상장된 것, 쿠팡이 지금 그렇게 그 큰 투자 받고 잘하고 있는 것,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이 알고 있고 그렇고 점점 굉장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봤을 때 투자하기 전에 봤을 때 굉장히 그 오히려 이익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가들도 얼른 투자하고 몇 년 안에 회사 얼른 이익 내고 뭐 몇십억 정도 이익 나면은 얼른 IPO 시켜서 웬만한 가격에 나가고 거기서 뭐 돈 벌자. 그러니까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회사가 엑시시 되면은 굉장히 해피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고 그런 난 다음에 한국에서 회사가 상장된 다음에도 큰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회사는 망하고 그게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회사가 있으면은 한 버티컬에 대해서 나 이 회사 여기 안에서 확실히 시장을 장악하자. 그런데 이 여기서 이기는 승자는 충분히 그 1조 이상 회사 가치가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그러니까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느냐 그것만 명확히 제시하고 할 수 있으면은 펀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해외 투자가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그 허진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창업을 하셔서 많은 회사를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드디어 이렇게 직접 투자자가 이렇게 되셔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각종 심사위원도 하시고 뭐 어떤 작은 행사에도 가셔서 열심히 보고 뭐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도 보고 뭐 심지어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최근에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홍콩이나 다니시면서도 다양하게 보고 계신데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그 창업가에서 투자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건 어떻고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한 20년 동안 제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엄청나게 그 개고생하다가 이제 투자자 쪽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실은 몸은 되게 편해졌어요. 그 투자 제가 이제 VC가 되고 나서 제가 바뀐 게 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타트업을 할 때 비교했을 때 몸은 많이 편해지고 근데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투자할 때 저희 보통 최소 10억에서 30억 뭐 많으면 50억 정도가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사실 의사결정 자체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돌려야 되는데 스타트업 때까지 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VC가 되고 나서 참 좋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있을 때 경험과 같이 결합돼가지고서 저희한테 오는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의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물론 그것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경험과 간접 경험을 합쳐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고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피칭을 들은 게 대략 국내 스타트업 한 2, 300개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이제 뭐 YC에 120개, 그 다음에 뭐 500 스타트업에 한 50개, 그 다음에 3월 초에 런칭 페스티벌 가서 한 100개 정도, 한 200개 정도 스타트업 피칭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과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냐라고 그 질문 많이 받을 때 원석 수준에서는 미국 스타트업이나 한국 스타트업이나 기본적인 경쟁력은 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같은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남아의 관광객 기념품 샵에 팔리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스와로프스키나 티파니에 판매되는 제품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인 자질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기본 미국 스타트업과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끔 디벨롭하고 그걸 어떻게 브랜딩하고 또 글로벌 마케팅하고 하는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 그 극단적인 10배나 100배 이상의 결과가 차이가 나지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스타트업 피칭을 들으면서 제일 큰 차이를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상대적인 편인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 스토리텔링 측면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숫자하고 구조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에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300개 정도의 미국 스타트업의 피칭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게 세 가지 모든 피칭에 빠지지 않고 들은 게 첫 번째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얼마고 두 번째,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했을 때에 그 MRR이나 AR, 그러니까 Monthly Recurring Revenue, Annual Recurring Revenue가 얼마에서 얼마로 성장을 했고 지난 석 달 내지 6개월 동안에 성장률이 Weekly 혹은 Monthly로 몇 퍼센트 이상이 됐다. 이 세 가지 숫자는 빠지지 않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피칭에서 제가 그런 스토리를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갔을 때 미국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B2C가 됐든지 B2B가 됐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게 매출이 됐든지 아니면 뭐 유저 그로스가 됐든지 핵심 KPI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간 쪽이 조금 좀 더 좀 엑서사이즈나 이런 프랙틱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면 좀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스타트업이나 미국 스타트업이나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는 그 문제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이 들으셨네요. 거의 피칭을 500, 600 뭐 그렇게. 거의. 아니, 뭐 YC가 120개고요. 예. 500 스타트업이 한 50개쯤 됐고. 예. 론칭 했을 때 유튜브로 보신 거죠? 아, 아니요. 유튜브가 실제로 아니라 실제로 그, 보신 거. YC는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예. 저희 펀에서 보고 온 동영상만 거구나. 제가 따로 받아 가지고 그 공개를 다 봤거든요. 네. 정말 많이 보셨네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좀 저희가 받은 질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아, 일단 그 이호찬 대표부터 이렇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볍게 이호찬 대표가 이렇게 금수저라는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하고 이 실리콘밸리 흥망성쇠 그래프와 한국의 변화가 닮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또 그런 움직임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이 미치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리콘밸리의 겨울이 오면 한국에도 그대로 겨울이 와서 한국에서 투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들리신 서민 VC 이호찬입니다. 네, 전혀 금수저랑 관련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확실히 한국이랑 이제 실리콘밸리가 뭐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자본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벤처 투자 금액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 영향을 받는데 사실 이제 한국 벤처 산업에 좀 약간 좀 특징적인 점이 이제 정책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따른 그런 그 벤처의 좀 그 뭐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과는 좀 약간은 좀 그런 게 그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투자하고 이제 한국도 투자하고 이제 중국도 투자를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펀드 때문에 받게 되는 좀 그런 영향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 펀드 내에 이제 한국 자산도 있고 미국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할 때 좀 이제 한국의 영향과 미국의 영향이 좀 다르게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뭐 크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실리콘밸리와 한국 벤처의 경기는 잠깐 그 김한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 비슷하게 연동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그렇게 크게 연동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옛날에는 이게 어떤 거를 중점으로 두나가 이제 문제였는데 옛날에는 growth가 더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growth rate만 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코노믹스는 어떻게 잘 되겠지 약간 그런 게 낙관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late round에 그러니까 뭐 큰 돈이 투자되기 전에는 이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검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큰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 에코노믹스를 훨씬 더 중요시하겠다.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나는 growth rate를 조금 줄이고 그 날 수 있는 구조를 꼭 나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겠다 하는데 조금 더 치중을 두기 때문에 growth rate가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valuation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valuation이 내려가니까 아 나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나올 때까지 펀딩을 안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자체 분위기는 한국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 없이 growth가 있으면은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제일 먼저 많이 푸시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또 그 약간 180도 바꾸고 약간 에코노믹스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뭐 회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종의 과열된 게 약간 조정기에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그 이상원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많은 저도 약간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사실 다 멘토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생소하고 어드바이저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그 영입을 위한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좀 찾아내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처음 영입했던 어드바이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펀딩 관련된 어드바이저인데요. 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제가 창업을 하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한다는 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VC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전혀 경험이 없고 처음 VC를 만나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난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그분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드바이저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어드바이저들한테 미국에서 그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고 회사의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 스톡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을 드리고 별도의 뭐 캐시는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요. 물론 어드바이저 분이 참여를 굉장히 자주 하시고 그 시간 투자가 많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캐시로 따로 컴펜세이션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 갈취한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뭐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그분들을 풀타임으로 모시지 못하고 어드바이저로 영입했던 부분은 저희 회사가 너무 얼리 스테이지였고 그분들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좋은 예로는 저희 이제 특허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 어드바이저는 시리즈 A 투자를 받기 전까지 특허들을 뭐 우후죽순 이렇게 썼어요. 특별한 스트래티지가 없이. 근데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나서 저희 이제 처음 투자하셨던 이제 시에라 벤처의 파트너분께 아, 우리가 특허를 좀 스트래티지를 짜서 해야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그 밸류가 있는지 내가 스스로 모르겠다 해서 그 시리즈 A 투자자가 특허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뭐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이 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가격이 비싸서 처음에 만나뵀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인도 분이셨는데 가격이랑 이런 게 다 갖고 오셔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시간당을 하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허 스트레이를 짜야 되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난 돈이 없으니 우리 회사에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달라. 그래서 그분께서 그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좋은 펌에 있으면서 되게 높은 레벨의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사실상 처음 받아봤대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돈을 시간당 뭐 700불, 800불 이렇게 내는 분이면 그런 제안을 못 하죠. 그래서 그분도 되게 흥미롭고 자기도 참여해보고 싶다 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도움됐던 거는 물론 특허를 쓰는 전반적인 스트래티지도 짜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특허를 낼 수 있을까 해서 본인이 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허를 써주시는 이제 변리사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팀을 꾸려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거는 저는 이만큼의 금액을 특허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큼의 금액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특허를 낼지 이제 그런 걸 짜주셨죠.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으신 예, 어마어마하죠. 그 특히 킥소 같이 특허가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예, 돈으로 예.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네, 그건 또 행운이었던 것도 있지만 또 예. 그분이 그만큼 스타트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제가 그분을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이렇게 어드바이저 분들을 모시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인재라서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는 최소한 한번 물어라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 커미트먼트가 없고 그게 본인한테 무슨 특별히 뭐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제가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해가지고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얻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 두 분께 일단 아까 VC 하시던 분한테 어드바이저 역할을 부탁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conflict of interest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VC가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컨버션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그 사실 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스탁 옵션이나 이런 형태로 컨버션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탁 옵션에 대해서 expected return이 사실 미국만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저도 직접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아니기 때문에 전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저도 그 처음에 VC 분을 어드바이저로 영입할 때 그분 펀딩 그분 회사에서 투자 받지 않을 거를 그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도 본인 펌에다가 저희 회사의 어드바이저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프리 어프로벌을 받으셨어요. 사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나중에 또 이게 그걸 기회로 해서 뭐 갈취했다는 뭐 그런 오해도 또 들을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진짜 도움 된다 그러면은 그 회사 보고 하라고 네. 푸시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하고 가이드라인 주고 저희가 직접 그런 계약에 참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하면은 양쪽에 make sense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내 VC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나오신 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토스 벤처는 보면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시지 않고 소신대로 항상 투자를 하시니까 좋은 회사를 이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항상. 아 지금 제가 잘못 눌렀다. 일단 그 먼저 그러면은 예, 드리겠습니다. 이 뭐 항상 그때 굉장히 그 한두 달 전에 화제가 됐었던 리모택시에 투자를 이렇게 하셨는데 리모택시가 폐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추가로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회사를 이렇게 클로즈를 잘 할 수 있도록 추가 그 자금을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고 그렇게까지 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게 VC가 꼭 해줘야 될 것도 아니고 또 보면 LP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막 이렇게 좀 그 필요하지 않은 것에 쓸 수 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이 그만큼 자금 운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 책임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그 결정을 내리셨는지 예,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뭐 착해서 돈이 떨어졌네 돈이 밀렸네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영진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돈이 떨어진 사실을 알았고 근데 이제 추가 자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커밋한 금액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타이밍을 잘 못 찾았다 뿐이지 그 돈은 어차피 들어가기로 약속된 돈이었기 때문에 큰 뭐 저희들 쪽에서는 큰 부담이 없었었고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흔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고 그 날 이후부터는 회사에 그 라이빌리티가 생긴다. 그러니까 즉 직원 월급 나가는 게 있다. 그럼 직원 월급은 그 모든 이사회의 같은 공동 책임으로 우리는 간주를 해요. 그게 창업자들만이 책임이 아니라 모든 그 이사회에 참가하는 투자가들 이게 공동 부담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딱 그 라이빌리티가 생기기 시작하는 날 회사를 초이스는 회사를 문 닫던가 아니면은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은 곧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한 달이면은 한 달 더 운영하게 해주자 이게 그 어떤 컨디션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커버하고 만약에 한 달 뭐 한 달 이후에 돈이 없으면은 이 회사 문 닫고 한 달 동안에 일어난 모든 라이어빌리티는 투자가들이 나눠서 그 전부 다 물어주자 이런 거를 굉장히 명확히 긋고 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운 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냥 똑같이 적용한 것이지 뭐 우리가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 뭐 계속 라이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가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위기 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김한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그런 돈이 떨어질 때는 늘 그거를 주시를 하거든요. 우발 채무가 얼마가 있고 그런 현금이 얼마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테크니컬 인솔벤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페이롤 같은 경우는 그 페더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그 좀 그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그 비스가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그런 좋은 프랙티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김창원 대표님께 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해서 파산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기가 많이 큰 것 같은데. 저희 투자가 분이 질문하신 건 아니죠, 저거. 아, 그 우리 이상원 대표도 가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해서 파산할 경우에 대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다행히도 이제 구글 주식을 조금 팔은 그 시드 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갈 때 사실은 뭐 돈도 많지 않았지만은 안 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주식을 팔고 나온.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 거죠. 그때 사실은 그 여담이지만 주식을 좀 너무 싸게 팔았고요. 저는 제가 나오면 구글 주식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판단을 좀 잘못했고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도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제가 그냥 그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엔지니어분들 물론 뭐 많이는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한 몇 퍼센트 정도씩 드리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실 이 중에서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없이 이거는 무조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판이 없이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말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족 있는 상태 창업해서 파산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그 뭐 대책을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해보자. 네,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아 뭐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가족의 희생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견해는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하는데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는 이게 뭐 맞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 일단 에버리지로 좋은 아빠가 되자. 그래서 그 뭐 일단 주말이나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제가 그냥 100%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애를 보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평일에는 잘 못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 때도 있고 나쁜 아빠 될 때는 굉장히 나쁜 아빠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좀 에버리지를 유지하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들 이렇게 그 생각들이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가족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미화할 생각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개인 파산은 아니죠. 예. 예. 저도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건 없고요. 좋은 점은 이제 회사가 파산해도 저한테 라이빌리티가 없어서 제가 뭐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시작을 할 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런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산하면 다시 취업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지금은 이렇게까지 왔지만 초반에 월급을 못 줄 것 같은 상황도 있었고 저희 가족이 정말 만약에 다음 달에 파산을 하면 렌트비를 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좀 그냥 다시 그런 경우에 그냥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창업을 하면 되니까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기 투자자라서 저희는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아 맞다.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하다가 잘못 제가 눌렀는데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냥 가볍게 물어볼게요. 이호찬 대표. 네, 제가 사실 여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점은 있는데 확실히 뭐 실리콘밸리가 백인 그 특히 VC가 백인 중심의 문화인 건 맞고요. 백인 남자 중심의 문화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그 좀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한국인으로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좀 그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꼭 우리는 나는 어떻게든 그 뭐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뭐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그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가치를 주면서 좋은 일에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밸류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합리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또 같이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관련된 내용이 하나 약간 있었는데요. 처음 붙였겠네. 그 이게 그 미국의 그런 VC들이 예, 이렇게 이게 있었어요. 한국의 미국 투자 방식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합리적인 인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다양성이 많을 것 같은데 쉽게 일반화를 한 게 아닌가. 우리보다 합리적인 회사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죠. 사실은 뭐 사람들은 비슷하고 뭐 이사회에 뭐 좋게 얘기했지만 뭐 이사회에 가도 좀 훌륭한 분도 있고 봤을 때 한심한 분도 있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자체의 레벨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 있다. 라는 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상원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VC의 그 사업 기획을 제안한 건수는 몇 건이며 거절당한 경험은 몇 번 정도입니까? 보통 이런 걸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창원 대표님도 한번 네.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절 제안한 건수는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그래도 한 4, 50번 정도는 VC에 피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각각 다른 VC들한테요. 그리고 같은 VC한테도 여러 번을 피칭을 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근데 거절당한 거는 두 번 그 지금 투자자가 저희 회사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0번 투자 피칭을 했다면 45번은 거절당한 거죠. 저도 거절 많이 당했고요. 네. 이게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이메일을 딱 받으면 내용을 안 봐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스킬도 길러지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그냥 그러니까 뭐 part of the game이죠. 그냥 그게 이제 노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상처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집중을 어디에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노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만큼 미저러블한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10명한테 얘기했는데 10명이 다 노라고 하니까 야, 내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고 역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을 바꿔서 이게 나한테 맞는 투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예스냐 디폴트 노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딘가에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회사를 믿어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가 있는 거고 나는 그 10명한테 얘기했었을 때 10명한테 다 예스를 받아내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투자가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점의 전환이죠. 그러면 사실 노가 그냥 아니 뭐 사실은 그리고 VC 입장에서는 1년에 딜을 뭐 10개, 11개 하는데 피치가 되는 건수를 보면 다 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를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아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뭐 핏이 아직 안 맞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노를 한 투자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때때로 업데이트를 하고 뭐 등등등. 제가 아는 회사도 그 몇 번 노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주고 모멘텀이 바뀐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믿어주는 투자자로 들어온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초반에 저희가 처음 투자 받을 때는 그 나중에 이제 투자를 받으시러 다닐 때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VC들은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보면
아 우리랑 좀 비슷한 곳들에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핏이 잘 맞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처음 피칭을 다닐 때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를 영입하고 나서 그 피칭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못 받을 것 같은 곳을 한 13, 14군데를 갔어요. 아 연습사가 예, 일부러?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선 못 받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퀘션들을 받고 그 퀘션들을 또 나중에 준비를 할 수 있게 그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봤을 때 흥미가 없을 것 같은 회사인데도 만나줘요? 그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이제 그거였죠. 아. 어드바이저가 연결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한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널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네 어드바이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내주는 거다.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너네 회사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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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 피드백이 결국에는 진짜 투자를 받기 위한 그 투자자를 만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이어서 이 질문도 있어서 두 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 CEO로서 사실 이상훈 대표는 회사에 본인만 한국 사람이죠. 예, 아닌가? 한국인으로서는 한국.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국적 팀을 이렇게 좀 끌어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팁이랄까? 예, 그리고 보통 그 이런 국제 경험이 없는 한국인 창업자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렇게 다국적 팀을 꾸려가는 게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굳이 다국적 팀을 모으려고 해서 모았던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엔지니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다 보면 워낙에 그 미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엔지니어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팀이 그렇게 꾸려졌는데요. 그 한국인을 꼭 안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맞는 엔지니어를 뽑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국적 팀이 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문화를 저 솔직히 지금도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 커진 회사들은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저희도 지금 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다국적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뽑을 때 저희 직원들을 뽑을 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바베큐 파티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그만큼 그 좋은 사람이냐 그거를 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인터뷰하고 나서 인터뷰 프로세스가 되게 힘들고 사람 뽑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가끔 직원들이 아 이 사람 괜찮다 하고 이 사람 뽑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너 그 사람 너 바비큐 파티에 초대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물쭈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 팀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너무 잘 맞는 사람들만 뽑으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서로가 잘 알고 잘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팀에 잘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그 다국적 팀을 꾸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잘 맞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거죠. 김창원 대표는 어떠세요? 아 저도 이제 저희는 여기 한국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한국에서 트랜스퍼 하신 분 말고는 저도 이제 저만 한국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저긴데 현지인들인데 그 저는 뭐 약간 뭐 프랙티컬한 팁이지만은 그런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젤리스트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사실은 그 많은 그런 어떤 분들이 올라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기존의 인맥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 저도 상대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500 스타트업스에 좀 약간 인바브를 하면서 그때 만났던 분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금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은 그 제가 그 500 스타트업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이제 봤던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은 사실은 그죠? 다른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스타트업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인이 창업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찾게 됐고 그때 제가 그냥 정말 그 시애틀로 날아가서 사실 그때 한번 시애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애틀에 날아가서 그냥 바로 잡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손을 뻗칠 때는 어떤 그런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 너랑 일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가고
뭐 이런 거를 사실 뭐 다 사람이니까 그죠? 감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런 어떤 그 오픈된 네트워크 활용,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나랑 관련이 없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하기 전에 잠깐 이호찬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그 이 두 분은 사실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릴 때 미국 좀 해외도 살고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토종 한국인으로서 가서 뭐 전하 이호찬 대표처럼 그렇게 할 때 사실 좀 어버버버해서 되게 힘든 예, 그런 게 있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또 한국에서 VC 경험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런 것을 하고 그 이끄는 있고 그런 게 가능한지 이따가 그 김범수 대표님한테 또 여쭤볼 건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제가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VC가 갑도 아니고 뭐 창업자가 을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창업자가 제가 하는 영어는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아 뭐 좋은 얘기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제가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쪽에 계속 있다 보면은 뭐 이제 산업 내에서 쓰는 영어들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좀 표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씩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오히려 사실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영어 자체보다도 결국 그 영어가 좀 전달하려는 컨텐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난 네이티브로서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 좀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네, 저 웹툰 모델을 그 미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네. 어떠세요? 아, 시행착오는 지금도 뭐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현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되느냐,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는 다 현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를 했던 것이지 사실 한국의 컨텐츠를 직접 들고 가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에선 이런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앱이 괜찮은 게 나오면은 그 뭐 약간 이렇게 번역도 캡션도 달아가지고 공유도 하고 아 이런 거 잘 되는 것 같다, 재밌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동시에 그걸 너무 강요하지 않는 거죠. 아 이거 한국에서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돼. 이거는 아니고 결국 이런 게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뭐 괜찮은데 조금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그 한국에서 있는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밖에 나가,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서비스의 글로벌화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경계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요소를 뽑아서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지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초점이지 완전히 너무 들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또 너무 이게 뭐 없으면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데 완전히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명제 자체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찾는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기 두 분께 예, VC 두 분께 같이 여쭤볼게요. 투자를 할 때 성과를 내는데 몇 년 정도가 이렇게 걸릴지 그리고 성과가 안 나면은 어떻게 스타트업을 하시는지. 일단 그 많이 물어봐요. 이 엑시트 플랜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물어보고 그런데 저희들 대답은 늘 한결같은 진짜 모른다. 그리고 그 보통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게 펀드 자체는 우리 LP들이 투자가들이 10년을 줘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그것도 또 한꺼번에 해산하는 게 아니라 2년을 더 우리한테 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고 또 2년이 지나면은 또 투자가들 중에서 일단 그 한 반만 더 오케이 하면은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년 이상 우리가 투자한 거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회사 뭐 끝까지 들고 있는 거 그런 거 원치는 않고 창업자도 그런 거는 원치도 않는데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회사가 빨리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IPO를 되도록이면 늦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기준이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100억을 그러니까 100억 정도 매출을 찍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게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으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치고 또 100억에서 200억을 찍는데 시간이 더 단축되냐 안 단축되냐.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은 이 회사는 더 이상 펀딩 그만하고 뭐 거기서 뭐 작은 IPO를 가던가 팔던가 그런 거를 해야지 되는 회사로 그냥 그 버킷에 들어가고 안 그러면은 이게 점점 빨리 되면은 우리는 투자를 더 빨리 더 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오히려 더 빨리 자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자라는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자랄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보통 5년이 지난 다음에 매출을 1000억 찍는다. 1000억 찍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1년 안에 5년 걸려서 1000억 찍었는데 1년 더 기다리면은 매출 2000억 찍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생각하고 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왜 지금 우리가 이 지분을 팔아? 5년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렸다가 회사 가치가 두 배로 된 다음에 팔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한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해갖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그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셈이고 뭐 회사가 성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회사들은 정리되거나 팔리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IPO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약간 한국 쪽의 경험을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아 예 그 사실 뭐 저는 그 한캠 대표님 같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투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창업가로서 경험하신 또 반대의 입장에서 한국의 예. VC들이 이렇게 하는지 한국 VC와 예. 한국 VC의 투자를 받았던 경험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저희 트랜슬레이트 캐피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VC이긴 하지만은 가능하면 저희 미국에 있는 트랜슬레이트 캐피탈의 프랙티스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한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프랙티스대로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있긴 해요. 국내 물론 이제 최근에 국내 투자 펀드 같은 경우 대략 만기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5년 7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대부분의 펀드가 이제 최소 8년에서 이제 10년 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짧은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 단기 수익 목표를 내는 목표를 수익을 내기 위한 더 투자를 위주로 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컨스트레인트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펀드 만기에 예를 들면 스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가능한데 LP들한테 한국에는 다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펀드보다는 조금 짧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펌이나 아니면 저희 주위에는 다른 좋은 VC들인 경우에는 최대한 그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런 프랙티스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 답해 주시고. 네. hur@translink.kr입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런 연락처, 소셜 미디어 이런 걸로 다 공개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연락하시면 되고. 그 끝나고 나서도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또 따로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셔서 인사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뭐 질문이 사실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걸 막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 심플로이 시스템에 738명이 지금 접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저히 소화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라도 보시고 여기서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